56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1번. 공항 버스를 타면 돼요. 2번. 회사 일 때문에 출장 가요. 3번. 캄보디아에서 친구가 올 거예요. 4번. 3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562번 문제입니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번. 걸어서 10분쯤 걸립니다. 2번.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3번. 날마다 1시간 운동합니다. 4번. 기숙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563번 문제입니다. 얀토씨가 일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1번 서울에 있어요. 2번 가방을 만들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여기에서 살아요. 564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김 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번. 김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565번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1번. 사무실에 가요. 2번. 시장에서 사요. 3번. 버스가 빨라요. 4번. 시청 앞에서 타요. 566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1번. 그럼 안녕히 가세요. 2번. 지금은 오후 8시예요. 3번 부모님은 내 팔에 계세요. 4번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가요. 567번 문제입니다.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568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번. 한 30분쯤 걸려요. 2번. 여기서 기다릴게요. 3번 모두 3,000원입니다. 4번 회사까지 걸어서 가요. 569번 문제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1번 2시간 공부해요. 2번 학교에서 공부해요 3번 일주일에 두번 가요 4번 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570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집이 가까워요 1번 네 가깝지 않아요. 2번, 네, 지금 집에 있어요. 3번, 네, 여기서 살 거예요. 4번, 네, 걸어서 5분 걸려요. 571번 문제입니다. 책상을 어디에 놓을까요? 1번 여기 앉으세요. 2번 침대에서 자요. 3번 책상이 없어요. 4번 침대 옆에 놓으세요. 572번 문제입니다. 버스를 타고 회사에 다녀요? 1번 아니요, 주말에는 쉬어요. 2번 아니요, 지하철로 다녀요. 3번 아니요, 버스를 타고 가요. 4번 아니요, 일이 늦게 끝나요. 573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 시청에 가요? 1번 네, 시청이 멀어요. 2번 네, 시청까지 가요. 3번 네, 시청에서 탔어요. 4번 네, 시청으로 갑시다. 574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1번, 제 친구예요. 2번, 도서관이에요. 3번, 제 가방이에요. 4번, 부산에 살아요. 575번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1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2번 지금 우체국에 갑니다 3번 왼쪽에 차가 있습니다 4번 저기가 동대문 시장입니다 576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번 45분쯤요. 2번 지하철 2호선요. 3번 버스가 제일 빨라요. 4번 날마다 걸어서 다녀요. 577번 문제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지금 1달러에 얼마예요? 1번 1달러에 천 원입니다. 2번 5개에 천 원입니다. 3번 지금 5시 반입니다. 4번 지금 1달러 밖에 없어요. 578번 문제입니다. 뭘 타고 갈까요? 1번 빨리 갑시다. 2번 과일을 삽시다. 3번 버스로 왔어요. 4번.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579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가 언제 서울에 도착해요? 1번. 지금은 오후 1시예요. 2번. 1시간 후에 도착해요. 3번. 택시가 버스보다 더 빨라요. 4번. 서울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580번 문제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의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1번. 시청역 근처예요. 2번. 공부하고 있어요. 3번. 김영수라고 해요.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58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번 7층에 있어요. 2번 오른쪽에 있어요. 3번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4번. 하얀색 5층 건물이에요. 582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1번. 식당에 있어요. 2번. 네. 안녕히 가세요. 3번. 사장님을 만나러 가요. 4번.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583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어요. 2번. 요즘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3번. 일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584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가세요? 1번. 버스를 타고 가요. 2번 9시까지 출근해요. 3번 친구가 가르쳐 주었어요. 4번 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585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몇 시까지 가야 해요? 1번, 일이 힘들어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일이 많지 않아요. 4번, 8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586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 1번, 날마다 운동을 해요. 2번, 내일 친구를 만나요. 3번, 오전 9시부터 일해요. 4번, 오후 늦게 집에 가요. 587번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전기 요금을 내야 해요. 1번. 제가 끌게요. 2번. 이번 달 말일까지요. 3번. 은행에서 내야 해요. 4번. 1시간 후에 나갈 거예요. 588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는 어디로 가요? 1번 서울역 쪽으로 가요. 2번 다음역에 내리세요. 3번 길을 건너서 타세요. 4번 370번 버스를 타세요. 589번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몇 시까지 일해요? 1번, 일이 많아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공장이 안산에 있어요. 590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와요? 1번, 일하러 와요. 2번. 밥 먹고 와요. 3번. 지하철로 와요. 4번. 매일 일찍 와요. 591번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1번. 일주일은 7일이에요. 2번. 일주일에 6일 일해요. 3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4번. 아침 9시부터 일해요. 592번 문제입니다.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1번. 3박 4일입니다. 2번.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3번. 방학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 4번. 이번에는 저도 출장을 갑니다. 593번 문제입니다.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2번 우리 집은 아주 큽니다. 3번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4번 기숙사에서 살고 싶습니다. 594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1번.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번. 1년에 10일 쉴수 있어요. 3번.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595번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596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1번 2시간 걸려요. 2번 스무 살 때부터요. 3번 내일부터 시작해요. 4번 12시에 점심을 먹어요. 597번 문제입니다. 가위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지금 가고 있어요. 2번 가위로 잘라서 쓰세요. 3번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4번 책상을 여기에 놓으세요. 598번 문제입니다. 외국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1번 3번 창구로 가세요. 2번 고향에 돈을 보내요. 3번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4번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599번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외국에 사셨어요? 1번 8년쯤 살았어요. 2번 80만원쯤 바꿔주세요. 3번 외국 여행은 처음이에요. 4번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예요. 600번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1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 시장에서 사면 싸요. 3번 1층에서 기다렸어요. 4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